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지만 서울 곳곳에 무더위 쉼터 대부분이 임시 휴관에 들어간 상태죠.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에 성동구에서는 하천변에 텐트촌을 조성해 무더위 쉼터로 꾸며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성동구의 무더위 쉼터들은 임시 휴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구민들을 위해 성동구가 이색 무더위 쉼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하천변에 몽골 텐트를 설치한 이른바 중랑천 무더위 쉼터를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늘이 있어서 잠깐 앉아있기에는 괜찮겠는데요. 날 덥고 햇볕 쨍쨍한 날 여기 와야 되겠어요. 중랑천 무더위 쉼터의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인데 운영 시간 외에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대에만 돗자리 등 편의 장비의 대여가 가능하고 구청 직원들이 진행하는 발열 체크와 소독제 배포도 이뤄집니다. 무더위 쉼터가 뭐 그 폭염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긴 하지만 주민 누구에나 열려 있는 장소니까 편하게 오셔서 이용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마스크 착용 등 그 방역 수칙 손소독제 사용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무더위 쉼터 이용은 선착순이며 텐트 하나당 최대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져온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취사는 불가능합니다. 비록 에어컨 바람은 기대할 수 없지만 중랑천 경치를 즐기며 무더위를 달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뉴스 임세혁입니다.